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제1차 회의의 진행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이자 민생연석회의의 간사인 박주민입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바로 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외부위원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근 소통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인태연 부의장님 참석하셨고요. 방기용 좀 늦게 아직 안 오셨죠? 예, 안 오셨고. 예.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하승재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정선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김소라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충환 경기 상인연합회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당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장이신 이재명 당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혜숙 수석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 조정식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동주 전국소상공인위원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진성준 노동분과장님 참석해 주셨고 김경만 중소기업분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논의할 의제가 많으니까 일단 네 분의 인사 말씀을 좀 먼저 듣고 이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소통대표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민생연석회의는 노동조합, 소상공인단체, 주거단체, 중소기업단체와 같은 민생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여러 민생단체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현안으로 얘기하고 있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뭐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표출하는 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중요한 민생 현안들을 가지고 민주당 당대표와 그 민생 과제 해결을 위한 이제 논의된 내용들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를 갖기로 해서 오늘 첫 번째로 요즘 중요한 지역 현안이 되고 있는 지역 화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밑바닥에 있는 경제가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그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들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것보다는 그 밑바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이라든가 이런 데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역화폐가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용한 제도, 유용한 제도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쓰게 되게 되면 그 소비의 성과들이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달리 대기업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가도록 되어 있고 또 소상공인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경제들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여러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대폭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화폐의 어떤 경제적 활동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이런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역화폐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오늘도 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도 지역화폐 쓰기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뭐 하고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걸 밑에서부터 힘으로 해서 우리 경제 전체가 살아나는 그런 좀 선순환 과정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민생 의제로 지역화폐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당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정치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국가의 권력을 맡기고 또 국가의 이런 통제에 응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 국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현재 민생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골목 상권뿐만 아니라 전 국민 대다수가 부채 문제로 또 소득 문제로 실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생연석회의가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곳곳에서 작으나마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해숙 수석 부의장님 중심으로 우리 당 내외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민들의 아픈 곳이 어디인지, 부족한 지점은 어디인지 세세히 잘 찾으셔가지고 큰 성과는 우리가 집권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못 낼지라도 작은 것들을 많이 하면 태산모와 티끌처럼 우리 국민들의 삶도 바뀌고 지금은 사라져가는 희망도 도로 생겨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민생 연석회의에 지금까지 큰 성과들도 있지만 새롭게 출발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더 큰 성과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눈에 잘 띄지 않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각별히 잘 챙겨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전해숙 수석 부의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민생 경제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민생연석회의를 준비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 부의장을 맡은 전해숙입니다. 코로나라는 어렵고 긴 터널을 지나왔지만 아직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회복 때 이제 빚이라도 좀 갚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전기료, 난방비 등 공공요금이 30% 이상 인상되고 서민물가는 최대 6.3%까지 상승해 그 맛에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료비 인상과 물가가 오르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사무실 유지가 안 돼 이제 폐업으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민생연석회의는 출범에 앞서서 수차례 각계를 대표하는 여러 국민들과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민생회복을 위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특히 여러 국민 의견 중에서 지역화폐 정책이 가장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며 꼭 살려달라 그런 국민 요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범식을 하고 첫 번째 아젠다로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삼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시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민주당과 각계 인사들이 함께 손발을 걷어붙이고 힘을 모아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출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전세 사기 피해자, 산적한 민생 현안들을 듣고 소통하며 그분들과 새롭게 대안을 제시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두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국민이 가장 바라는 요구가 바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 정책을 다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지역 화폐 사용액은 2020년 약 14조 원에서 2021년 2배가 되는 25조 원, 그리고 2022년 약 30조 원으로 급증해서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들의 버팀목 역할을 했으며 지역 화폐 가맹점도 계속 확대되어 250만 개 이상 확보하는 등 국민적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정부 지원 예산을 작년 2022년에 7,053억 원, 올해 2023년에는 0원으로 전액 삭감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당대표님과 우리 민주당이 얘기를 해서 끝까지 싸운 결과 올해는 3,525억 원을 어렵게 지켜낼 수 있었지만 반으로 줄어든 예산으로 경제 부양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국민들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사업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들은 경기 부양 효과가 큰 만큼 중앙정부 지원 예산 확대와 가맹점 매출액 상한 폐지 등을 꼭 이루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화폐 사업 논의를 시작으로 대기업 위주 정책이 아닌 시민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향후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농어촌 살리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문제, 납품 대금 연동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방안과 카카오택시 배차 몰아주기 문제, 전세 사기 깡통주택 피해 대책, 독과점으로 인한 과도한 통신비 인하 대책 등 중산층 서민이 바라는 인생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정치는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힘없고 소외받는 국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서민 경제와 민생 회복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희숙 수석 부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는 동안 방기홍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상임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자영업 비서관을 지내셨던 인태연 부회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민생연석회의 부의장을 임명받은 인태연입니다. 저는 여기 민생연석회의의 부의장으로 맡기도 하지만 저 개인은 여전히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제 조금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면은 항상 그 느끼는 거지만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어떤 뉴스라든가 언론 보도 같은 것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면서 좀 아쉬운 거는 이 민생 부분이 핵심적인 그 정치의 핵심이라고들은 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다른 데서는 거의 다 이 민생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은 이 계속 고통받고 있는 이 민생의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소외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그 민주당에서 민생연석회의 제1차 회의를 하면서 민생을 정치의 핵심적 과제로 삼겠다라는 어떤 뜻깊은 자리가 돼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청년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저희 소상공인들은 그 민생의 대상이기도 하고 주체이기도 한데 민생연석회의가 이런 민생의 주체들이 제대로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민생연석회의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제일 그 주제로 나선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히 이 지역화폐를 이 복지의 개념으로 자꾸 사고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지역화폐는 사실은 생산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 산업적인 측면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인데 이걸 복지의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자꾸 그 어려운 그 영세 소상공인 도와주는 정책이다라고 좀 잘못 알려져 가지고 이 부분을 하냐 마냐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부분들은 좀 더 파악을 하시면은 이게 생산과 유통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민주당이 당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의 예산 확보를 하게 하는 현실적 과제로 이렇게 삼은 것은 굉장히 다행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2022년 사례에서도 이 지역화폐가 20조를 발행할 수 있는 그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근데 이 당시에도 단순하게 그냥 당국에 있는 분들만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분들께서 뭐 소상공인위원회 그 중기벤처위원회라든가 또는 행안위원회라든가 기재위원회라든가 여기 계시는 그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이 성과를 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에서 이 제1 과제로 한 지역화폐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당이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한다면은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커다란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이 민생에 대해서 성과를 내려면 인적 물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조정식 사무총장님 웃음을 띠고 계신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민생연석회의가 제1차 회의를, 드디어 이제 갖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에서 민생연석회의가 중심이 돼서 앞으로 많은 민생경제 현안들을 직접 챙기고 주도하고 또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구가 바로 민생연석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생연석회의는, 당 기구로 볼 때도 또 직접 당 대표님과
또 외부 우리 또 우리 김남근 소통 대표님께서 공동으로 맡으셔서 당내외가 같이 두루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또 당 차원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 여기서 제안된 의제들을 확고하게 그 성과를 내는 가장 중요한 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에서도 우리 민생연석회의에서 제안되는 여러 안들에 대해서 확고한 실행력과 집행력과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함께 지원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간단하게 민생연석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보고를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연석회의는 당규 제5호에 따른 조직입니다. 민생을 챙기는 그런 복지정당으로 우리 당을 좀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를 당연직 의장으로 하고 외부의 공동의장을 모셔와서 외부 시민사회 그리고 현장의 조직과 당의 조직이 함께 민생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연석회의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명 당대표님이 김남근 변호사님을 소통대표 외부 공동의장으로 제안하셨고 당내에서는 전혜숙 전 최고위원님이 수석부의장을 맡으시고 송갑석 현 최고위원님이 민생최고위원으로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조정식 사무총장님, 김민석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안규백 직능대표자회의 의장님, 이원택 농어민 위원장님,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님, 이동주 전국소상공인위원장님이 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외부위원으로는 인태현 전 자영업비서관님이 부의장을 맡고 계시고요.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님, 양찬혜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님, 류기섭 한국노총사무총장님,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님, 박정선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님, 김소라 민달팽이윤리원 위원장님, 이충환 경기상인연합 회장님이 합류하시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이라는 세 가지 분과를 하부에 두고 있고요. 소상공인 분과는 이동주 의원님이, 중소기업 분과는 김경만 의원님이, 그리고 노동 분과는 진성준 의원님이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회의는 월 1회 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공개 회의가 없는 동안에도 각 분과별로 의제를 선정하고 구체화하는 회의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생연석회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과제는 원내 지도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서 원내 수석이 항상 저희 회의에 배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화폐에 관련된 의제를 논의할 것인데요. 매월 저희들이 새로운 그리고 꼭 필요한 민생 과제들을 다룰 예정이라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좀 따가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당에는 반드시 필요한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외부 위원님들 전원이 좀 발언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앉으신 순서에 따라서 류기섭 사무총장님부터 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입니다. 민생연석회의가 좀 늦게 출범을 하지 않나 싶은 상황도 있습니다만 힘없고 소외받는 노동자 서민의 정책적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사항들이 많은 권리와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될 경우에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는 것이고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소상공인 쪽도 많이 참여를 하셨고 관련 단체도 참석하셨는데 제가 지난 두세 달 전에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면서 내수 진작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는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어떤 주장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정책 쪽에서는 을과 을의 싸움으로 아니면은 뭐 병과 병의 싸움으로 만들어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데 과연 가처분 소득조차도 없는데 과연 내수가 진작될 수 있을까? 물론 주장하는 바는 닭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치중됐습니다만 결국에는 2.5%밖에 안 올라간 최저임금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하게도 민주당이 나아갈 길은 낮은 그리고 저임금 그리고 소외받는 서민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은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개헌 제도 관련한 폐지 관련한 문제들이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건 또 노동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노동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의원에 포진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과 관련된 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대의원들이 어떤 권리로서의 뭔가 누리는 것이 있는가는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국노총에 많은 민주당 당원들도 있고 대의원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 대의원들이 누리는 권리가 결코 어떤 그 주어진 것만큼의 더 많은 것을 넘어서서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동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집중해달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어떤 결과물과 또는 정책에 반영되는 노동계에서 제시하는 문제들이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일치를 한다 그러면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통과 의례로서 어떤 제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 때문에 두 가지 문제 좀 복합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주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상임위장 방기호입니다. 태풍 때문에 예, 기차가 연착 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민생연쇄회의가 조금 늦은 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은 민생을 앞세운 정당인데 거기에 걸맞는 활동은 사실은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당내 최고의 기구가 민생연쇄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총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저임금 문제는 늘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 민생연석회에서 주목할 것은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노동자의 임금은 당연히 상승돼야 되지만 그걸 감당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도와서 감당할 수 있게 하느냐가 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의 폐 문제가 오늘 제1과제가 됐는데요. 지역에서 있다 보면 그런 걸 느끼며 소득 양극화 때문에 많은 일들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역화폐 사업이 단순히 자영업자를 돕는 것이 아니고 지역간의 불균형, 지방과 소득권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영업자를 돕는 지원 정책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지방과 중앙정부의 중앙과 지방의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접근한다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의 반대 논리도 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지역화폐가 재기능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 대표님께서 늘 관심 갖고 계시던 지역화폐이니만큼 이 과제가 지금은 큰 벽이 부딪혀 있습니다. 예산 없애려고 그러고요. 30억 이하만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화폐를 무력화시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당에서 잘 준비하셔서 이걸 잘 극복할 수 있는 제1과제를 잘 성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혁신의 얘기가 꾸며졌는데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물론 당내 혁신도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우리 삶을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이라는 물음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연석회의를 통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연석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가맹점주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하승재입니다. 저희는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 이제 가맹점들의 모임이고요.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 기간 때는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이제 대출을 받고 그걸로 버티면서 코로나 끝나면 곧 좋은 이제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불행히도 끝났는데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전기세 인상, 그래서 똑같이 전기를 쓰더라도 30% 정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카페 업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만 개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일 업종으로 10만 개를 넘어서고 있고요. 그래서 과다한 경쟁, 이것 또한 이제 큰 문제에 해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단 민주당 그 민생, 그 민생 연석회의에서 저희 쪽 이제 소상공인들을 이제 다시 봐주시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화폐도 저희 프랜차이즈 쪽에는 지역에 따라서 전혀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시 좀 풀어주셔서 그 지역화폐가 정말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 정책에 저희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상인연합회장 임충환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실제로 현재 장사를 하고 있고 지역화폐를 사용자이기도 하면서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시장에서 활용될 때 이 지역화폐가 제2의 화폐가 되겠다라는 희망도 가졌고 최소한 1조 원 정도는 이게 예산이 돼야 전국에 있는 상인, 골목상권, 상점가라든지 좀 활성화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것 50%의 예산을 이제 세운 것도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만 앞으로가 이제는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지역화폐를 퍼주기식의 정책으로 박원을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정말 시장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또 이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어떤 국가 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만드는 그 발판이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역화폐가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과거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있는 상인들이 카드를 사실 많이 안 받는다는 얘기가 들어서 불편하다, 불친절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역화폐가 들어오면서 카드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반 카드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는 이 세금을 안 냈었던 거죠. 이제 농수산물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뭐 종합소득세를 뭐 700만 원, 1000만 원 내기 시작했고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는 지역업 그동안에 상인들한테 골목상권 세금을 받지 못했던 것을 이걸로 받아서 더 지역업에 더 예산을 늘리면 더 많은 것들이 더 오히려 국가적인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또 한편으로는 저도 상인이지만 상인들도 이제는 많이 본 만큼 세금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국가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정치적으로 아니라 정말 이 현장에 있는 상인들이 또 제대로 벌고 제대로 세금도 납부하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좀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좀 민주당에서 더 세게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좀 해주시면은 정말 현장에 있는 장사하는 상인들이 웃으면서 장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소상공인 연합회 이사이고요. 전라남도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박정수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민생이 민심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정책 수혜자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민생 정책으로 우리 민심을 얻는 그런 정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은 사람이 살아가는 중요한 원동력이죠. 근데 매스컴부터 시작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용들만 계속 나와서 힘들고 어려운데 더 어깨를 누르고 TV를 틀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이야기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고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같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우리 한국노총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히 얼마 전에 세종부터 시작해서 서로 피켓 들고 서로 이렇게 대립을 했었는데 을과 을의 전쟁입니다. 왜 정치라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갈등을 붙이고 고기 하나 덩어리 던져놓고 양쪽에서 그냥 그 고기 한 덩어리 먹겠다고 이전투구를 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녹진 사무국장님하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술을 한잔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애로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게 막장 드라마를 쓰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흑과 백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빨주노초 파남보 많은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 색깔들이 잘 활용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수입니다. 저는 청년 주거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가 지역 화폐니까 그래도 간단히 좀 말씀 얹자면 저는 그 성남시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 동생은 계속 성남시에 살고 있는데 내년부터 그 청년 배당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필 제 동생이 내년에 만 24세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부터 없어졌다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최근에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반응들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화폐를 실제로 친구들이 성남시에서 살면서 가족들과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진짜 지역 화폐를 통해서 그 지역 사회의 그 동네 가게들을 잘 이용하게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점의 이제 주인들도 웃으면서 그 화폐를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지역 주민들도 그 화폐를 웃으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양한 지자체에서 확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게 왜 더 축소되어 가고 없어져야 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의제들을 잘 다뤄주셔서 지역사회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생활들을 잘 꾸려나가실 수 있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이제 꾸려진 분과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소상인, 노동, 중소기업 요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갖고 있는 어떤 직업 중 하나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전세사기 깡통전세 전국 피해 대책위에도 이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곳이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노동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허점들을 악용해서 전세 사기 피해로까지 이제 유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불법 건축물들은 보통 세입자면은 전입 신고가 안 되거든요. 근데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잖아요. 그걸로 전입 신고가 되는 것처럼 속여서 불법 건축물에 전세 사기 피해를 입게 한다거나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으로 그 박근혜 정부 시절 때부터였을 텐데 그 대출 정책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근데 대출 정책을 국가에서 기금을 통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세입자가 보증금 떼었을 때 그 책임이 다시 세입자한테 돌아오는 구조를 정책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동안 국가가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처 놓쳤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치명적이고요. 그러면 중소기업을 다녀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대출 제도가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걸 이용했는데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하루빨리 움직여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전세자금 대출 정책 자체를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도 저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차 나중에 이제 분과회의나 추후 회의가 열리게 될 때 함께 다루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외부위원님들 말씀 들었고요. 그 분과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더 추가로 만들어지거나 뭐 수정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그 소상공인 위원장이신 이동주 위원님께서 왜 지역화폐를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 왜 당론으로까지라도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동주입니다. 오늘 당 대표님과 함께 그리고 많은 민생연석회의 내외부 위원님들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확보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지금부터 정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민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자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을 탄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성남시 이에는 7년 동안 이어진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을 일방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이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마중물을 빼앗는 것과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망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은 그동안 지역화폐로 지급돼서 지역 소상공인에게만 소비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왔습니다. 동네 상점에서 먹거리와 책과 옷을 구입하고 지역 내에서 자기 개발을 위해 소비해왔던 청년들은 이제 그렇게 지역 내 소비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사라졌습니다.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돼서 고스란히 지역경제로 하는데 선순환을 일으켜왔던 정책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 전액 삭감은 이러한 성남시의 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화폐는 2019년 정부의 지원이 시작된 이후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로 확산이 됐으며 판매와 동시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매진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국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정책입니다. 또한 조선업 위기로 몰락하고 있었던 군산과 거제 등의 지역 경제를 되살렸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비 위축으로 쓰러져 가던 골목 상권을 지탱해준 버팀목이었습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그 효과를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2020년 부산시의 지역화폐 동백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자의 95.9%, 가맹점의 96.3%가 동백전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연구 책임 의원으로 속해 있는 국회 소상공인 정책 포럼이 지난해 11월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소비자의 89%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73.2%가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지역화폐 가맹점의 73.4%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했고 89.2%가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 기관의 연구에서도 같은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국책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이후 2020년까지 생산 유발액은 3조 2,128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3,837억 원, 취업 유발 인원은 2만 9,36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가 경제적 순증 효과가 없고 예산 퍼주기, 예산 낭비라는 2021년 조세연구원 연구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2018년도까지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만든 오직 이론 모형에만 기대해 작성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엉터리 연구라는 것을 제가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자세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민생 탄압에 맞서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고 3,525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올해에도 담당 부처인 행안부의 예산에 지역화폐를 전혀 편성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4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확대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화폐로 소비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시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 안정적인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민생연석회의의 의원님들과 또한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퇴행하는 민생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우리 노동위원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 예. 네, 2020년 7월에
당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총리실에서 주도했었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노사정은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고 또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자제하되 더 어려운 취약 노동자들과의 연대임금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임금 인상분의 일부에 대한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지급이라는 이런 뜻깊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차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각자 도생, 을과 을이 싸워서 생존하라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 지금 2020년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완전히 사회적 대화 틀을 깨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라도 나서서 노동계와 또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틀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민생연석회의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쭉 이야기가 됐는데요. 우리 그 두 공동 의장님께서 간단히 좀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사실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성남에 살고 있지 않긴 하지만 최근에 청년배당. 청년 기본소득 제도를 통째로 폐지하는 조례가 통과됐다는 보도를 받고 보도를 보고 이게 우리 사회의 역행의 한 징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역화폐는 아까 우리 그 전혜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소위 집중화되는 양극화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저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세혈관이 튼튼해야 신체 각 부위가 다 튼튼해야 건강한 사람인 것이지 심장만 커지고 튼튼하다고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 지역화폐는 여러분 너무 뭐 여기 대부분 한번 써보셨을 것 같은데 첫째는 골목이 산다. 두 번째는 서민이 산다. 세 번째는 저기 지방도 산다. 라는 확고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액 대비 효율은 매우 크다는 거 모든 분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 지역화폐를 폐지했을 경우에 누가 덕을 보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크게 덕을 보는 곳은 대형 유통점들이죠. 두 번째는 카드사들입니다. 서민들이 혜택을 보고 또 지역경제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고 또 지역균형발전에도 실제 도움되는 이 가장 효율이 높은 정책을 왜 폐지하겠다는 것이냐 없애겠다는 것이냐 라는 점에 대해서 정말로 근본적인 의문을 갖습니다. 그냥 정책 판단이 다른 것이냐 저는 아닐 것이라는 것에 훨씬 더 가능성을 높이 봅니다. 성남의 청년배당 제도는 이 지역화폐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한 마중물이었죠. 그냥 지역화폐 하면 얼마 지원해드립니다라고 해서 그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안 쓸 수 없게 하면서 지역화폐 시장을 넓히고 그 속에서 효능감을 느끼고 그래서 정책적 확신이 들면서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게 되는데 누구가 만든 정책이다 또는 누가 생각나는 정책이다 또는 민주당이 상상되는 정책이다 라는 이유로 폐지한다면 정말로 졸렬한 것입니다. 정부가 예산 집행을 하면서 그 예산 중에서 효율성을 검토해 보면 저는 이 지역화폐 예산이 소액으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아마 예산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도 애정 가는 정책이고, 제가 공공부문 업무에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안들을 구상하고 집행해 봤지만 가장 자부심 들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고, 언젠가는 전 세계에 전파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실제 외국에서 많이 벤치마킹으로 오죠. 오면서 놀랍다는 표현들을 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에도 전액 삭감하는 것을 정말 원내 지도부부터 우리 당이 총력을 다해 싸워서 겨우 그 전년도 예산의 절반을 확보했는데, 올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열심히 싸워서 이미 제로 편성하겠다고 한 거죠. 최대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만. 예. 물가는 많이 오르는데 명목 임금은 늘어나지 않아서 실질적인 임금이 크게 축소된 그런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양극화나 불평등은 더 심화되는 그런 피해를 직격탄을 맞은 거죠. 또 한편으로는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매출은 쪼그라드는데 인건비나 임대료나 뭐 플랫폼 수수료와 같은 뭐 결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또 굉장히 어려워지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하나의 제도를 들고 그 어려움에 처한 을과 을들이 격렬하게 대립을 해야 되는 이런 국면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건 진짜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늘려줘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취약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어느 정도 보존을 해줘가지고 그들이 또 내수경제를 떠받치는 소비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윈이 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절실한 상황인데, 현재의 국가 운영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그 양극화의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저임금 노동자들이 서로 대입해야 되는 이런 좀 비극적인 상황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들이 좀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결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저희 이제 민생단체들끼리도 서로 많이 협력을 해서 이런 좀 비극적인 국가 운영이 아니라 희망을 만드는 국가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민생연석회의가 그런 점에서 좀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많이 배려를 하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나눈 지역화폐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겨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할 때마다 쑥스럽지만 꼭 필요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좀 사진 좀 찍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표님들은 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실래요? 순서지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네, 사진 찍으시죠. 안전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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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로